순인데 네 발 달린 동물 보자마자 바로 잘못 정답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행운의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시고 또 하트 게이지도 충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행운의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9천여 명 진해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동화 청개구리는 이것을 주제로 한 이야기다. 효, 우정, 효정? 효? 그래? 엄마 말 안 듣는 거잖아. 아, 그래? 어렸을 적에 이 동화를 안 읽어본 분들 없으신가요? 엄마 무덤가에서 울고 울었잖아. 개구리 왕눈이 아니야? 기억이 나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니? 맨날 울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동화의 주제였고요. 원해, 정답은 효입니다. 효. 9만 5천여 명. 역시나 정답 많이 맞춰주셨네요. 정답. 채팅창에 우정이라고 하시는 분들, 연인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만나는 분들마다 이거 해달라고 아니 저를 처음 보자마자 그 코끼리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 이거 해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2000년대 초중반에 제가 도토리를 강탄해 갔던 게 가수 허밍 어반 스테레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너 어떻게 너 알아? 뭔가 삐졌어? 삐졌어. 결국엔 저거 입고 나간다니까. 구입을 하는 근데 다시 마이크마스야. 왜 이렇게 문이 많아지는 블루문이네. 아까도 뭐 바위 문이던데.